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오늘 좀 잘 맞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아, 이 합이 안 맞아요. 또 재미가 네. 있으니까. 네. 네. 매번 똑같은 말 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네. 뭐 내용이 좋으면 뭐 다 좋은 거니까요. 맞아요. 내용보다 종목이 더 좋던데요. 네. 최근에 진짜 이 아카데미 시간에 제가 주로 이제 산업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그렇고 일주일 전도 그렇고 종목들이 지금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네.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주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파운드리. 파운드리. 도대체 이 파운드리가 뭐기에?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기아차가 그렇죠.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애플카 관련된 또 생산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시간에 네. 시장에서 막 기아차 상한가 가고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다 급등을 했거든요.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차일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게 이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저희가 2주 전에 그걸 다 분석해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제가 2주 전에 이 명품 아카데미 시간에 지금 코너 속의 코너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저랑 이제 네. 박지영 아나운서가. 저희가 분명히 2주 전에 제가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맞아요. 앞으로 왜 자율주행, 그리고 애플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사실 애플과의 생산 논의가 나타나는 이유. 그때도 제가 반도체는 파운드리, 자동차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자동차도 이제 외주 생산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때 소개해드렸던 종목 엠시넥스가 거의 뭐 30% 넘게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정확하게 2주 전에 제가 애플카 이슈가 딱 부각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MCNX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이제 헤매고 있을 때 소개를 해드렸다가 주가가 최근에 5만 6천 원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현대차와 애플의 이제 협력 얘기 사실 아니딴 굴뚝에 연기 날까 그쵸.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이 될지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하다. 근데 오늘 이제 또 추측성 보도가 나온 걸 보면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 결국에는 분명히 지금 물밑에서는 뭔가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 있다. 중요한 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선견지명 그렇죠. 강사와 함께.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으셨으면 네. MCNX 같은 종목들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면은 바로 지난주 아. 일주일 전에 제가 또 애플카 얘기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미래차 시장 주목해야 된다. 또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 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드리면서 아 이제는 진짜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봐야 맞아. 된다. 네. 그때 전고체 종목들 제가 이 빨간색 전부 다 빨간색으로 처렸잖아요. 요 중에서 지금 첨보 하나 안 가고 나머지 다 급등했거든요. 한농화성 거의. 상한가 3번 갔잖아요. 그리고 CIS 한 50% 급등했어요. 그리고 제가 딱 찍어드린 종목, 덕산테크앤피어도 한 25%에서 30% 가까이 또 급등했거든요. 네. 여기에는 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무료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아바코라는 종목 오늘 또 상한가 갔어요. 와. 그 정도로 지금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수급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아, 덕산테크앤피어 덕산테크앤피어 너무 하셔요. 그 다음날에 뭐 조금 떠서 출발하긴 했어요. 네. 한 3% 정도 떠서 출발하긴 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도 고점이 뭐 거의 23,200원까지 급등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목표가까지는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파운드리라는 주제를 왜 준비해 왔겠어요? 아무도 지금 파운드리에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쵸.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제 법정 구속이 돼버렸고 실제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막 기아차, 애플카 막 얘기 나오니까 내일 오전에 분명히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쵸. 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이미 50%, 100% 급등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이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을 조용히 매수를 또 해놓으시면 한 1, 2주 만에 또 상당히 좋은 결과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먼저 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강의에 좀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시작 전에 네. 흐름을 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엠시넥스랑 덕산은 네. 더 삽니까 맙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 종목으로 네. 50%, 100% 수익 나지 않아도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MCNX 수익 실현하고 나서 덕산테코피아 수익
수익 실현 매수하고 그쵸. 또 덕산텍 코피가 수익 실현하고 나서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사면 되잖아요. 종목당 한 15% 20% 수익 내면서 릴레이로 계속해서 복리로 수익을 내 간다면은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달씩 들고 가면서 막 40% 50% 수익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전략일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단기간에 워낙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운 좋게 잘 잡는다면 진짜로 일주일만 해도 뭐 50% 100%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 50% 100%씩 일주일에 급등하는 종목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확률이 희박한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기 전에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트렌드를 선점해가지고 미리 종목을 사놓고 있다가 한 15에서 20% 올라가면 편안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리고 또 다음 순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준비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쉬운 성공 공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문가님 네. 여기 한 대 때려주세요 좀. 네. 제가 또 의심해서 안 샀거든요. 네. 자,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사실 덕산텍 코피아 너무 아쉬워요. 네. 다음날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네. 해봐라 해서 저는 딱 봤는데 3%나 떠서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실은 뭐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늘도 또 종목 있잖아요. 시장에는 오늘 종목은 진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주목을 잘 한다면은 네.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빨리, 빨리. 이제 파운드리가 네. 뭔지 교육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운드리랑 무엇인가 일단은 뭐 여러분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스마트폰을 이제 외주 생산하는 건 OEM, 반도체를 외주 생산하는 게 이제 파운드리라고 파운드리.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오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외부에서 제품 설계를 넘겨받아서 반도체 생산만 하는 걸 얘기하는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회사는 따로 있는데 그냥 우리는 설계해준 대로 뚝딱뚝딱 반도체만 만들어낸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파운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공정별로 회사의 체계들을 좀 분류를 좀 해드릴 텐데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해요. 이 팹리스가 네. 공장이 없다. 그렇죠. 리스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팹은 네. 공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장이 없는 회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ARM이라는 회사 영국의 이 ARM이라는 회사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의 반도체 그 설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ARM이라는 회사거든요. 요 회사가 대표적인 이제 팹리스 회사. 그다음에 요즘 또 잘 나가고 있는 AMD라는 회사.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퀄컴이라는 회사, 실리콘 우리나라에서는 뭐 실리콘웍스 같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팹리스 회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와 생산의 중간 단계에 있는 애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칩리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 요 회사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죠. 소개를 해드리고 제법 네. 강하게 또 수익이 났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 칩리스 회사들은 뭐냐면 설계를 한 걸 이제 공정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공정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하우스다. 요런 이제 이름이 별칭이 이제 붙어 있는 게 바로 칩리스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생산만 하는 거. 오늘은 이제 주제에 파운드리.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이제 생산만 하는 회사. 유명한 회사들이 바로 TSMC. 대만의 TSMC. 네. 그 다음에 UMC.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DB 하이텍 같은 오. 이런 종목들이 바로 파운드리 이제 전문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걸 다 하는 회사들. 그야말로 이게 IDC라고 하는데요.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라고 해가지고 IDM이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설계도 하고 네. 적용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회사거든요. 네. 그런 대단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개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나 네. 올해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좋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요런 이제 종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텔이 반도체 이제 수율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 쉽게 얘기하면 10나노 이하의 이제 미세 공정에서 네, 네. 삼성전자라든지 TSMC에 뒤처지다 보니까 원래 인텔이 그야말로 반도체의 제국이었잖아요. 생산부터 설계 모든 걸 다 하는 회사였는데 이런 인텔도 최근에는 본인들이 설계한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라든지 TSMC한테 외주를 맡기겠다. 미세 공정이 반 삼성전자라든지 TSMC에 많이 뒤쳐졌거든요. 그래서 그 인텔의 물량을 누가 따낼 것이냐. 인텍이 네. 아니고 인텔. 네, 네. 인텔의 물량을 누가 따낼 것인가. 이것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코로나.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반도체 업황이 아 그만큼 좋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 미국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기업들이 야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더 이상 못 만들겠다. 정부에서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낼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덕산 테코피아도 말씀드렸지만 혜성 DS라는 종목도 얘기했잖아요. 딱 두 개 찍어드렸거든요. 혜성 DS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혜성 DS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도 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 사태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야말로 언택트 트렌드가 자리를 잡다 보니까 TV라든지 게임기 이런 가전제품의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지코노미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뭔가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했다. 쉽게 얘기하면 또 이제 모바일 AP, 소위 말해서 이건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 이제 하드웨어의 가장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CPU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제 모바일 AP,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모바일 AP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조차도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 AP 엑시노스 2100이라는 걸 요번에 출시를 했는데 심지어 요걸 이제 갤럭시 S21에 탑재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지금 물량이 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외부에서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이 우리 것 좀 생산해 달라고 이 파운드리를 맡기는 물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엑시노스 2100을 생산할 캐파 자체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께서 법정 구속이 돼버려가지고 네. 정말 이제 좀 큰 불확실성이 쌓였는데 뭐 어쨌든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물량을 이제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그 정도로 지금 캐파가 지금 꽉 차있는 상태다.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생산하는 게 일단 중요한 그렇죠. 키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네. 만들어 놓을수록 돈을 그렇죠. 벌 수 있는데 네. 증설을 얼마나 빠르게 할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이제 국가별 기업별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 시뻘건 게 우리 대한민국이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작년에도 대만이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4%를 차지했고요. 2021년에도 전망이 대만이 거의 64%를 차지할 걸로 나와요. 우리나라는 겨우 대만의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17%, 18% 정도의 점유율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대만을 따라잡기 위해서 발빠른 행보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10대 파운드리 회사에 대만의 TSMC가 뭐 압도적으로 지금 매출액을 와. 기준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높죠.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자, 3위가 또 대만의 UMC, 4위가 이제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사실상 4위 이하는 그냥 뭐 관심을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시비하고 있는 DB하이텍이 최근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고 있죠. 왜 주가가 폭등을 하냐면 DB하이텍은 이제 재무적인 이유 때문에 당장 증설을 못해요. 근데 네.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세계시장 점유율 10위하고 있는 DB하이텍이 물량이 이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DB하이텍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TSMC라든지 UMC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SMC는 원래 파운드리 업체로 시작을 그렇죠.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율이 높구나. 외주 생산에 이제 집중적으로 역량을 이제 강화를 시킨 기업. 왜냐하면 대만의 사실 메모리 반도체 회사 들이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치킨 게임을 하다가 네. 다 망해버렸어요. 오. 전부 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난 이후에 대만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다 망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TSMC 같은 기업이 외주 생산, 그야말로 파운드리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나 회사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 메모리 시장에서는 치킨게임의 승자가 됐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 파운드리 시장을 놓치게 된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은 네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네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빨리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대만의 TSMC가 올해 한 해 동안만 무려 30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대만의 이제 2등 회사인 UMC도 1조 1천억. 그 다음에 대만 기업들 중에서도 한 3, 4위 정도밖에 안 되는 파워칩이라는 회사가 무려 10조 원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올해 뭐 많아 나야 한 10조 원. 근데 이것도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법정 구속이 돼버리셔가지고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그야말로 유치원생.
이제 등원을 막 할까 말까 하는. 이제 막 작년 이제 4분기 때부터 겨우 이제 파운드리 생산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이제 우시에 투자를 할 건데 금액도 보면 뭐 5,300억. 사실 하이닉스는 작년에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하느라고 한 10조 원을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투자할 자금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아쉽다. 여기 보시면 DB 하이텍 7천억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로 설비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요걸 이제 재원 조달을 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오히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요런 상황을 본다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 투자금을 다 합쳐도 대만 TSMC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투자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적 구속됐다는 거 제가 오늘도 이 얘기를 벌써 지금 한 5번, 6번째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중요한 투자 결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이제 공장을 파운드리 이제 전문 공장으로 삼성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 올스톱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택의 3공장, 4공장도 맞아요. 상당히 빨리 지금 투자를 해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만의 TSMC 따라잡으려면 정말 빠르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미지수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형 M&A라든지 요즘에 또 현대차, 기아차가 막 애플이랑 합작한다 그러고 LG전자가 또 마그나랑 합작해서 설립하고 이런 신사업에 정말 공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코로나19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IT 기업들이 공격적인 이제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 그룹들이 이런 이제 신사업을 개척하는 게 분명히 제동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메모리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불확실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 인텔이 과연 어디로 수주를 할 것인지.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텔이 10나노 이하의 공정의 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만의 TSMC라든지 삼성전자의 외주 생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득실이 분명히 나눠질 거고요. 대만의 TSMC를 포함해가지고 거의 30조 원 넘는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자 인텔이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니라 대만의 TSMC 쪽으로 물량을 몰아준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럼 TSMC에 납품하는 기업을 우리는 봐야 되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격적인 이 투자가 오늘 당장 30조를 투자한다고 해서 반도체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투자를 하고 나서 생산 캐파가 늘어나기까지는 분명히 시차가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대만의 TSMC가 인텔의 물량을 독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만의 TSMC는 다른 기업들의 물량을 줄여야 돼요.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런 물량들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수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를 좀 잘 못하고 사실상 지금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투자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파운드리는 올해 장사가 되게 잘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그 모든 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캐파까지는 그렇죠. 안 되나 보네요. 지금도 물량이 딸려요. 아. 무슨 얘기냐면 네네네. 퀄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외주 생산을 TSMC 아니면 우리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텔이 얼마나 많은 반도체 칩을 생산해.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CPU 그렇죠. 다 인텔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걸 외주 생산을 시작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막대한 양의 외주 물량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만의 TSMC가 생산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나머지 기업들은 삼성전자를 또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감안했을 때 제가 이제 또 눈이 가요 종목. 지난주에도 많은 종목들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개를 찍어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LOT-Vacuum이라는 미세공정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를 이제 소개해드릴 건데요. LOT-Vacuum은 그야말로 이제 EUV,
극자외선 공정과 미세 공정, 태양광, 우주항공 모든 분야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나노 이하의 이제 미세 공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3분의 1도 안 되지만 10나노 이하만 놓고 보면 대만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40%에 육박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SMC가 인텔의 물량을 만약에 독점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물량들까지 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독점을 안 하고 반반씩 나눠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의 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OT 백휴미예요. 미세 공정을 진행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게 진공관이거든요. 그 진공관과 관련된 최대 수혜주, 특히나 이제 국산화 트렌드와 감안을 해보면 아직까지 삼성전자 밸류체인 내에서 국산화가 가장 덜 된 종목이 바로 이 진공관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네. 10%에도 채 못 미치는 지금 국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OT 백휴미를 또 국산화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 종목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자,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생산량은 늘어나겠구나. 이게 시스템 반도체가 됐건 메모리 반도체가 됐건 생산량은 늘어나겠다.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는 또 소재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K 머트리얼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특수 가스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회사. 오늘 이제 SK 머트리얼즈가 단기 조정 딱 마무리하고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 소재 종목의 탑픽으로는 SK 머트리얼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꿀팁 같은데? 네, 뭐 간단하게 네?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 네.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는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